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파이썬, 루비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우선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 R을 누르시면 cmd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예, cmd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자, OSX에서는 뭐 한 번만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터미널을 입력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거고요. 그리고 리눅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터미널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저처럼 뜰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 파이썬을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근데 그 여러분이 리눅스를 쓰고 있는 상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리눅스를 테스트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뭐죠? 우분투. 자, 우분투의 경우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면 파이썬2가 실행되고요. 파이썬3라고 해야지 파이썬3가 실행되게 됩니다. 자, 파이썬3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차차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여기서 그냥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고요. 그리고 OSX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파이썬3라고 하셔야 됩니다. 파이썬3.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즉, 윈도우는 그냥 파이썬, 그리고 OSX나 또 우분투에서는 파이썬3라고 하셔야지만 파이썬3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아주 간단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프로그램이란 느낌도 드진 않을 건데 요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우선 print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다른 운영체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따옴표, 큰 따옴표, 그리고 hello, 콤마, world라고 하시고 느낌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print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다가 무언가를 출력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 무언가는 바로 이 뒤에 따라오는 괄호 뒤에 이렇게 나오는 이 정보를 출력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명령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작성된 명령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렇게 실행이 된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입력한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텍스트예요. 뭐냐면 요거 아무거나 입력해도 작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문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요것은 이 프로그래머들이 무언가를 처음 시도할 때 항상 테스트 삼아서 출력해보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hello world의 유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고 우리 개발자들은 무언가를 어떤 언어를 배우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처음 hello world로 화면을 찍어보는 걸로 예,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hello world라고 하는 저 텍스트는 단지 hello world라는 텍스트 자체 이상의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텍스트죠. 그리고 이 뭐 아시다시피 인간은 어떤 주어진 조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뭘 써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관습적인 저걸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문화를 익혀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실행해 봤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루비를 실행을 해보겠죠. 자, 루비에서는 일단은 파이썬을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T
B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윈도우를 쓰고 계신 분들은 Ctrl C 키를 누르시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리눅스 사용자도 Ctrl D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Ctrl C, 리눅스 그리고 OSX는 Ctrl D 키를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루비를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루비는 IRB예요. 이거는 Interactive Ruby Shell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IRB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똑같은 명령을 입력하면 돼요. print hello world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llo world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이 프로그램을 루비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Ctrl D 키를 누르시면 빠져나올 수 있고요. 윈도우는 뭐겠어요? 윈도우 사용자는 Ctrl C를 누르면 안 되네요. Ctrl D를 누르면 되네요. 자, 루비는 Ctrl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요걸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그냥 대충 그냥 체험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이 파이썬, 루비 요걸 이제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간단한 파이썬과 루비의 이 프로그래밍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요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인터랙티브, 즉 대화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대화를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한 줄 입력하고 엔터 치면 제가 그 루비나 파이썬이 실행 결과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듯이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뭔가 좀 거대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윈도우나 또 OSX같이 아주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대화형으로 하려면 예,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 많은 양의 코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코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파일을 루비나 파이썬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운영체제별로 그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에디터들이 있어요. 예, 기본 파일 작성기가 있는데 예,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즉 코드가 담겨있는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